다들 이렇게 주소만 알려드려도 이렇게 잘 찾고 또 헤매시는 분들도 또 있으셨어요. 이제 좀 사실 많이 치운 거예요 지금. 거의 개판 5분 전 풀밭 천지고 뭐 이렇게 급박해요. 네. 근데 이제 한 이틀 전에 그래도 이게 좀 표시 좀 예측해 갖고 이렇게 열심히 돌렸는데 굉장히 누추한 곳인데 나름대로 또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저희 농장에 또 제가 이렇게 하면서 보통 이제 저도 그렇지만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선배님들도 저한테 듣고 제가 또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크로스 코치를 통해서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 일단 저희 농장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사실 이제 저희 농장 한 바퀴 둘러보시면 딱 좋은데요. 예. 일단은 그 저희 여기 위에 밭이 한 1700평 정도 되고 밑에가 1300평 정도 됩니다. 원래 이제 능곡쪽 방향으로 여기 약간 지대가 높아요. 이게 매립을 조금 높게 해서 그래서 여기가 상 위쪽이라 그래요. 상 밑에가 이제 하 이제 상하 밭이 이렇게 구분돼서 저희 회원들한테는 한 글자씩 더 따가지고 여기가 이제 상상 찬물 상상밭이라고 하고 저 밑에는 하하밭이라고 해서 그렇게 칭했어요. 저희는 주말농장입니다. 총 3,000평 중에 한 2,000평을 주말농장으로 10평씩 한 구자로 약 한 150구자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은 한 150가구가 되라고 가구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50명 정도 이상이 이제 되고요. 5평으로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약간 골짜기라든가 기슭이라든가 그다음 외곽 쪽을 중심으로 기역자 형식으로 과수는 15개 과수 그리고 농작물은 한 50여 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많이 한다 많게는 뭐 한 70여 가지도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제대로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일 거예요. 아마 보시면 되게 성이 안 차고 이게 농사 짓는 건가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농장은 도시농업하는 그 고양시의 농장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거기에 회원농장이기도 해요. 고양 도시농업 네트워크의 회원농장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이제 주말 농장을 하지만 역시 이제 이제 도시민들이 이런 농사를 통해서 자기 먹거리를 생산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거에 도움을 주는 나름대로의 이게 뜻을 가지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주말 농장이지만 또 그 일종의 도시민들한테 농사를 교육하는 교육 농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제 교육 과정들도 있고 농사 교육하는 이제 동심 농부학교 같은 것도 합니다. 지금 저희 회원들이 이제 아까 150명, 159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한 5개 단체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텃밭 가드너도 있고, 또 텃밭 문화 연구회, 또 생활 협동조합이라고요. 초록누리 협동조합하고, 그 다음에 여성 민우회가 지금, 행복중심이라고 생협을 하고 있는데요. 행복중심 생협에서 토종 텃밭도 운영하고 있고, 또, 도시농부학교 실습 텃밭도 있고요. 도시 텃밭 가드너, 그 여성 인력 개발 센터에서 하는 실습 텃밭도 지금 운영 2개 실습 텃밭하고 학교 텃밭이 지금 한 군데가 있고, 또 어린농부학교가 도시 텃밭 가드너 선생님들이 하는 어린농부학교, 이따 보면요. 그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어린 놀이터 텃밭이 있습니다. 그 텃밭도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원들이 10평에서 할 수 없는 농작물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옥수수도 많이 심긴 했는데 호박이라든가 이제 넝쿨 식물들은 옆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가급적인 그런 거 못 심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회원들이 호박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약혼 이런 것들은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작물 공동체, 마늘 공동체 이런 게 대표적으로 지금 4개의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갖고 풀도 메고 막걸리도 마시고. 저희 농장은요, 일반 관행농하고 어쨌든 그 농사지어서 소득을 올리는 회원들이 소득을 올려서 팔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좀 다른 입장이고 저도 이제 팔아야 되지만, 회원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세 가지 원칙을 이렇게 저희 농장에서 지켜달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제 농약을 쳐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이제 화학비료를 치지 못하게 합니다. 화학비료는 대부분 이제 많이 치는데요.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땅에 대해서는 되게 그 작물이 이렇게 땅이 건강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화학비료는 이제 오직 이제 퇴비로만, 저희가 농사 짓는 회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먹거리를 자기가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땅을 복원할 수 있는 퇴비로만 하고, 자기 퇴비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도 이렇게 겸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비닐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사실은 농사에 지금 이렇게 풀이 많고 지저분하고 개판인데, 겨울이 되면 뭐든, 뭐 아시겠지만 깨끗하게 변해요. 근데 이제 변하는 것 중에서 변하지 않은 것들이 한 가지인데, 그건 바로 인간이 만든 것들만 남아요. 그게 바로 이제 쓰레기 비닐이라든가 이런 건데요. 주말 농장에서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특히 비닐을 아마 이렇게 쳤다가 제거를 해보면 100% 제거가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은 이제 자기 밭이니까 깨끗하게 하지만,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만약에 올해 그만두겠다 그러면 대충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고, 저는 이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작물이 건강한 작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비닐 속에서는 이 고온에서 수분 관리도 되고 되게 농작물 관리가 잘 되고 잘 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거기 더운 열기와 깝깝한 환경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작고 알갱이가 더 소득량은 적지만 더 건강한, 실제로 이제 감자 농사를 비닐 멀칭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영양분을 했을 때, 비닐하면 수확량도 많고 키로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옛날 우리가 먹었던 때는 그냥 작지만 굉장히 영양가도 되게 높다고 실제로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강한 작물들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비닐은 이제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농장이 이제 3대 원칙과 세 개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동체 농사, 그리고 토종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전통 농법을 가지고 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을 나름대로 가지고, 매년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도시농부학교를 해요. 같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지금 하는 과정이 6개 과정으로 저희 농장 회원들 대상으로 김장학교를 합니다. 선생님들 이게 김장학교라고 하면, 예, 뭐, 다 김장 아시겠지만, 여기 또 도시민들 굉장히 몰라요. 그러면, 김장학교 한다고 모여달라 그러면, 다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또 같이 모내기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예, 공동체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둘러보시면요, 다양한 이렇게, 예, 볼거리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밭 관리라든가, 이 퇴비장의 문제, 또 생태 화장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구성해 놓은 이 구성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같이 코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코칭을 받고 싶은 부분이 어느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지금 각 밭에서 나오는 퇴비들을 사람들 보고 이렇게 자기 밭에서 나오는 것들을 퇴비화 해달라고, 자기 퇴비를 좀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도시민들이 쓰레기 버리듯 자기 밭에 있는 것들 다 걷어가지고 퇴비장으로 넣으니까 퇴비장을 관리가 안 돼요. 저기 보시면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중간에 보면 배수로도 좀 그런 문제도 있고, 작물이 있어서도 한 바퀴 돌아보실 때 제가 작물을
이렇게 키운다고 배운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한 부분들도 많고 한번 보시면서요. 이따 한번 둘러보시면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랑할 것도 사실 있고 그렇지만 이제 곳곳이 사실은 좀 지저분한 것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깨끗하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제가 낸 물건들은 거의 제가 농사 짓는 거를 또 회원들이 보니까 다 거의 사가세요. 또 비싼 값으로도 하셔도 뭐 그렇게 싸게 팔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무리하게 많이 또 나눠주기도 많이 하는데 이 앞에서 저희 회원들이 이제 주말 장터 제가 하는 것들도 있고 또 회원들도 이웃 농산물 같은 것들도 같이 교환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그런 장터가 또 열립니다.